서울이랑 부산 중에서는 어디? 데이트를 한다면 계절에 따라 다른가? 딱히 상관없어. 하고 싶네요. 나는 무서워요, 여러분. 저는요, 저 사람이 무섭다니까요. 아니, 와, 남자를 몰라 한번 잘못 불렀다가 잠을 못 자고 밤을 샜다가 다음 날까지 자책을 하고 있던 사람이, 이렇게 자책을 하고 그냥 바닥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확 올라갔어요 지금. 한 여자한테 데이트를 하고 싶다 당신. 기세가 좋아 지금. 와. 하고 싶네요. 저 재밌겠다. 부산에서 하면은 바다 볼 수 있고 서울에서 하면 막 되게 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전 기회를 받고 싶어요. 차마 무조건 주세요라고는 못하겠고. 저런 말 할 수 있었구나. 저런 걸 날리네.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. 근데 어제보다 네. 뭔가 더 확실하게 표현을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고 좋네요. 다행입니다. 아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상황을 모르죠. 모르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 약간 느낌은 들어요. 느낌을 지금 이상하다 약간 훌쩍 하는 그 느낌을. 되게 정자세로 앉아있네.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가지고. 상황. 이제 첫 번째 남편이 나갔지. 그래서 나는 뒤에서 뭔가 갑자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된 건가 해가지고. 내가? 그래서 이건 무슨 상황일까 하면서 울고 있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뒤에 있다 나. 그래가지고. 그래도 또 숨기고. 네.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걱정할까봐. 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땠어요? 영수님 오셨구나. 와서 얘기 더 해야지. 다행이다. 와, 눈 마주치는 것 봐. 와, 그윽하게 쳐다보는 것 봐.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초반에 막 선택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저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네.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무서워. 와, 나 무섭다니까? 왜냐면 진짜 누가 봐도 막 저 사람 왜 저래? 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존감 뭐 바닥도 아니야. 네. 저 봐봐. 눈 딱 바라보면서 그냥. 네.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. 네. 바보 온 달도 평강공주 만나면 저렇게 맞아. 되는 거라고. 대박이야. 왜요? 근데 맨 처음에 네? 저기 앞에서 문 앞에서 멘트 다 하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제일 재밌었던 거. 정말요? 다행이다. 근데 컴퓨터 게임 혹시 해요? 만약에 하면 뭐 했었어요? 저 룰도 했었고 원래 시간 학원 이제 강사하면서 할 시간이 적어져가지고 가끔가다 예쁜 스킨 세일하면은 접속해가지고 기존에 충전해놓은 건 있으니까 스킨은 갑자기 사고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생겼는데 저랑 만약에 성향이 좀 다르면은 저는 끝까지 같이 해준다는 장담은 못해도 일단은 같이 진행하는 걸 시도해보는 것까지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좋은. 야, 뭐 말이 너무 좋다. 와. 서울이랑 부산 중에서는 어디? 데이트를 한다면 계절에 따라 다른가? 딱히 상관없어. 하고 싶네요. 나는 무서워요, 여러분. 저는요, 저 사람이 무섭다니까요. 아니, 남자를 몰라 한번 잘못 불렀다가 잠을 못 자고 밤을 샜다가 다음 날까지 자책을 하고 있던 사람이,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냥 바닥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확 올라갔어요 지금. 한 여자한테 데이트를 하고 싶다 당신. 기세가 좋아 지금. 와. 하고 싶네요. 저 재밌겠다. 부산에서 하면은 바다 볼 수 있고 서울에서 하면 막 되게 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전 기회를 받고 싶어요. 차마 무조건 주세요라고는 못하겠고. 저런 말 할 수 있었구나. 저런 걸 날리네. 이제.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. 근데 어제보다 네. 뭔가 더 확실하게 표현을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.
부담스럽지 않고 좋네요. 다행입니다.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옥수님과 있을 때 잘 뭔가 잘 이끌었다 이게 안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옥수님이 뭔가 잘 받아주시고 좀 매끄럽게 연결해 주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매력적인 분인 거죠. 그래서 좋아 안 좋아 확신 들었어요 이제? 옥수님이랑 뭐 잘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영수님은 진짜 되게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봐서 처음에 상상도 못했는데 멋있는 분이다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아는데 그거를 남한테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침착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분의 처음엔 되게 하이텐션에 항상 불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엄청 차분하고 현실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야 옥순 씨도 넘어갔다 마음이 영수 옥순 통하네요. 야 나른 솔로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한다고? 우리는 첫 번째 대화죠. 아 우리 영철 씨는 또 어떻게 느낄까? 차에서 잠깐 짧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첫인상 선택을 뭐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. 뭐 그래서 와줬을 때 고마운 마음이 많이 컸죠. 왜 웃어? 다른 분한테 열심히 가시더라고. 옥수님한테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차 안에서 이야기는 아무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냥 평범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듣고 나랑은 안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옥수님 알아가고 있었고 그 중간에 그냥 옥수님이 그냥 마음에 걸렸어. 그냥 마음에 걸렸어. 그냥 신경이 쓰였어.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게 어떤 감정인지 뭔지도 좀 대화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일부러 피해드렸었던 거예요. 뭘 피해드려? 그러니까 첫인상 선택 때 차에서 대화 나눴잖아요. 뭐 취미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되게 엄청 많은 거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뭐지 술, 게임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신다 이런 거 막 그런 걸 들어서 이분께 내가 다가가는 게 실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확실하게 내가 그 뭐에 없었구나 리스트에 그 있잖아요 이성으로 보이는 범위가 그래서 아 진짜 안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했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되게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그런데도 약간 뭔가 괜찮은 거예요?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? 약간 이성으로 아예 안 보인다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? 이성으로 아예 안 보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저는 3일 동안 마음을 아예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지금 우리 서로 약간 그 상태잖아요. 늦었다. 옥수 씨는 그냥 하루 일과가 거절이네요. 거절을 너무 많이 해야 돼. 그러게. 아 힘들겠어. 그래서 사실 나는 옥수님이 내 마음에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사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.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걸려 있는 건지 아무런 접점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조금 나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.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사실 엄청난 확신은 없어요. 그쵸.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될 거예요. 그만둬도 좋고 그만둬도 좋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냥 내 마음의 정리를
정리는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의 정리를 좀 할게요. 네. 나는 옥순이 괜찮다면 다시 한번 데이트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. 나는 만약에 데이트 기회가 안 오면 개인적으로 숙소로 찾아가도 괜찮고 괜찮다면 얘기를 좀 더 나눌 시간을 만들까? 그거는 좀 더 생각해봐도 돼요. 그러면은 좀만 더는 어느 정도일까요? 그러게요. 어느 정도가 좋을까? 나는 어린애 같아서 오래 못 기다려. 촛! 네, 아, 네 살? 오케이. 그러면 조금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? 아또 급하구나. 아 근데 그러지 마요. 우리 남편분들 너무 급한 건 좋지 않아. 마음 앞사이. 조금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? 한 시간? 그러면 대화 내면서 마무리할까요? 고생 많았어요. 솔직히 말하면 해결은 안 됐습니다.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. 네. 저는 제 마음을 말할 수 있었고 옥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엇갈린 것 같더라고요.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소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섣불리 조금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은 이렇게 엇갈려 나가는구나. 그런 것도 느꼈어요. 옥순 씨는 더군다나 지금 영석 씨랑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. 명철 씨의 저런 대시가 조금 부담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. 우리 영석 씨하고 옥순 씨의 우리 잠깐 결혼했어요가 진짜 완벽하게 불을 질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석 씨는 그 전에 이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석 씨의 그 배려로 옥순 씨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고 많이 열렸어요. 영석 씨도 이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광수 씨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갔지만 네.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옥순 씨한테도 많은 큰 부담을 줬는데요. 아마 보시면서 본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럼요. 계기를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 그러면요. 예. 저 사람 살려야 돼요. 네? 착하고 순수한데 단지 눈치가 좀 부족하고 맞아요. 경험이 없을 뿐. 네. 아, 그럴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 치료라고 생각하고 뭐. 네. 보면서 나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.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. I am solo. Space plus minus. Hey. I need a solo. Yeah.